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입니다. 잔도길을 해놨다 그래서 봤고요. 길이는 3.6km. 입장료 10,000원이고요. 5,000원은 상품권으로 줘서 뭐 살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전망대. 전망대에 올라갔다가 길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. 올해 2월에 아들 군대 갈 때 한탄강 무리길을 봤었는데요. 그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. 주상절리교. 바닥에 뚫려 있어. 출렁거리는데? 아니, 3개월, 6개월 만에 많이 흔들리네. 스카이 전망대라고 합니다. 북산 아닌 게 없어. 아니 또 북산인 줄 알았지. 1주차장 쪽에서 오고 있는데요. 우측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주차장에서 오는 게 더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. 안 보는데. 좋아하는 유리 구간.
별로 아찔하진 않네요. 그냥 물만 보여서.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걸?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물이 길에서 봤던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은데, 좀 이따가 얼마나 더 멋있는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. 목적지까지 500m 남았습니다. 고속정 그쪽이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은데? 물이 길도 잠깐 걸어가나 본데요? 순담계곡이라고 합니다. 끝까지 다 왔습니다. 출입구가 두 군데인데 이쪽 순담관리센터 쪽에서 가는 게 보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왔던 길 다시 가기 애매해서 택시 타고 돌아갑니다. 상품권으로 이쪽에서 농산물 살 수 있어서 돼지감자요. 장사 잘 되는 거 같아요. 돼지감자 물 참기름 먹는 거.